어디서 좀 본 것 같은데. 어? 이건 완전 조이의 EC2 무선 버전 아닙니까? 이야, 이거 조이가 안 한 걸 쿠거가 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컴디씨의 마스터씨입니다. 오늘은 게이밍 기어, 바로 무선 게이밍 마우스를 들고 왔습니다. 모델명은 쿠거의, 이걸 어떻게 읽지? 서페이션 이렇게 읽는 것 같아요. 서페이션 RX 모델입니다. 색상은 블랙과 핑크 이렇게 두 가지가 판매되고 있는데 저는 오늘 핑크를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남자라면 핑크니까요. 박스 외형부터 봅시다. 박스부터 아주 핑크핑크하네요. 앞쪽엔 마우스 본체의 이미지가 떠 있고 무선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인지 선이 없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이펙트가 나타나 있네요. 전면 좌측 상단에는 쿠거의 엠블렘과 우측 상단에는 1000Hz 무선 마크, 13가지 컬러의 백라이트 이펙트가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보통은 뭐 한 13만 가지 컬러 뭐 이런 식으로 보통 돼 있지 않나? 박스 좌측에는 핑크색 바탕에 하얀색 글자로 제품명이 적혀 있네요. Surfation RX. 자, 우측에는 검은색 바탕에 핑크색 쿠거 로고가 있습니다. 제가 뭐 살다 허옇거나 누런 쿠거 로고가 아닌 핑크색 쿠거 로고를 보는 날이 올 줄은 몰랐네요. 박스 뒷면에는 제품의 특징들이 적혀 있는데 이것도 죄다 영어입니다. 하단에 뭐 개미 똥구멍만하게 한글로 적혀 있긴 한데 여기 상단에 큼지막하게 영어로 적힌 문구들과 다르게 간단한 스펙 정도만 한글로 적혀 있어요. 뭐 위에 쿠거에서 강조하는 Surfation RX의 특징을 알고 싶다면 직접 구글 번역. 박스 앞쪽은 열어서 외형을 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박스 하단에는 Surfation RX의 간단한 스펙들이 적혀 있어요. 자, 이제 구성품을 봅시다. 제품의 본체와 무선 수신을 위한 동굴, USB 케이블, 그리고 매뉴얼 끝입니다. 10만원 미만 무선 마우스에 뭐 멋진 패키징과 구성을 바란 건 아니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좀 약간 뜯는 맛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뭐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본체 외형을 한번 볼까요? 어디서 좀 본 것 같은데. 어? 이건 완전 조이의 EC2 무선 버전 아닙니까? 이야, 이거 조이가 안 한 걸 쿠거가 해냈습니다. 아, 이건 절대 나쁜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우스 외형의 기본의 틀이라고 부를 수 있는 마우스 셀은 전 세계 많은 유저들이 선호하는 셀이 거의 표준화가 되어 있다 보면 될 텐데요. 그렇기에 여러 브랜드들이 그 검증된 셀로 자기 브랜드에 맞는 재해석과 스타일을 넣어 새로운 마우스들이 탄생하죠. 진짜 도둑놈들은 중국에서 완전 베낀 제품에 자기 브랜드 로고만 박아서 국내 유통하는 개. 아무튼 그립감은 조이의 EC2 시리즈와 비슷하면서 완전 다른 그립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위에서 본 좌우의 셀은 얼추 비슷하지만 높낮이의 포인트가 좀 다릅니다. 조이의 EC 시리즈는 중간이 볼록한 느낌이라면 Surfation RX는 좀 더 손바닥 쪽, 일명 마우스 엉덩이 부분이 올라와서 아래쪽으로 급격히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조이의 EC 시리즈에서 뭔가 손바닥 안쪽이 비는 느낌이 강해서 별로라고 느끼셨거나 손가락 부분이나 마디 부분이 좀 높다고 느끼셨다면 쿠거의 Surfation RX의 그립이 정말 딱 맞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잡고 나름 열심히 흔들어 봤지만 생각보다 부담 없는 무게에 깜짝 놀랐습니다. 버튼은 좌우 버튼과 사이드 버튼, 마우스 휠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희한한 게 보통 마우스 휠 아래에 있는 이 스위치, 보통 다른 마우스들은 이게 DPI 선택 버튼인데 말이죠. 쿠거의 Surfation RX는 백라이트 설정 버튼입니다. 좀 희한하네요. 그러면은 DPI 버튼은 어딨냐면 짜잔, 아래에 붙어 있습니다. 뭐 마우스 하단에 있는 버튼 두 개로 DPI와 폴링 레이트, 그 외에 여러 가지 옵션들을 조절할 수 있는데 뭐 실수로 DPI 버튼을 누른다거나 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소프트웨어가 없어요.
아예 그냥 미지원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못 찾는 건가 싶긴 하지만 쿠거 홈페이지에서 서페이션 시리즈인 서페이션과 서페이션 ST 모두 소프트웨어가 미지원으로 펌웨어만 확인이 되고 있어요. 많이 아쉽다고 생각되는 부분이지만 몇몇 제가 쓰는 마우스는 소프트웨어가 없는 마우스로도 아주 잘 사용하고 있으니 없어도 지장은 없겠죠. 하지만 막상 못 쓴다고 생각하니 아쉬워요. 덕분에 모든 컨트롤이 마우스 하단에 있는 버튼 두 개로 전부 컨트롤이 됩니다. 근데 이 방법이 절대 쉽지가 않아요. 마우스 하나 사용법을 마스터하려다가 두뇌가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는 걸 오늘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몇몇 사소한 단점이 있지만 막상 성능은 무서웠습니다. 제가 주로 마우스 테스트하는 게임인 퀘이크, 특히 퀘이크 유저분들 마우스 많이 타는 거 아시죠? 10만원 미만의 무선 게이밍 마우스라는 걸 생각해봐도 생각보다 엄청난 정확도를 보여줬어요. 생각보다 손에 촥 감기는 그립감으로 생각보다 안정적인 에이밍과 정확한 센서감은 아마 모든 분들에게 부족함은 느끼지 못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합격! 어떻게 보셨나요? 정말 오랜만에 하는 게이밍 기어 리뷰입니다. 한 2년 만에 게이밍 마우스 붙들고 리뷰한답시고 이리저리 둘러봤는데 저도 솔직히 이 대본이 잘 만들어진 건지 아닌지 좀 애매하긴 하네요. 자, 이 영상을 시작으로 게이밍 기어 리뷰도 많이 요청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게이밍 기어 리뷰가 들어와야 제가 근무 시간에 눈치 안 보고 열심히 게임을 할 수 있거든요. 아무튼 지금까지 게임 열심히 했고 이제 퇴근 시간이니 저는 이만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영상 재밌으셨으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고, 참 구독자 1000명이 되면 대표님이 큰 거 이벤트 한방 간다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이만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이밍 기어 리뷰가 들어와야 제가 근무 시간에 눈치 안 보고 열심히 게임을 할 수 있거든요. 아무튼 아무튼 지금까지 게임도 열심히 했고 이제 퇴근 시간이니 저는 이만